하고 있습니다. 25전 22승 3패 메빈 마누프. 4강전에서는 오야마 슌도를 꺾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이에 맞서는 강력한 챔피언 후보 홍콩로의 우리의 추성훈 선수입니다. 9전 8승 1패. 자,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 유도복을 입고서 경기를 할 것 같은데요. 항상 외쳐왔던 유도 최고라고 하는 것을 오늘 끝나고 나서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추성훈 선수의 어머니 모습이죠. 승리를 염원하는, 사실 뭐 아들이 승리를 거두건 패배를 당하건 이 링에 올라있는 것 자체를 보는 것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힘든 일 아닙니까? 다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자, 라이트비컵 챔피언 결정전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멜빈 마르프가 앞서서 경기와는 다르게 지금 쉽게 안 들어가고 있죠.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결정전 1라운드 10분입니다. 자, 멜빈 마르프도 추성훈의 무서움을 아는 거죠. 자, 3색전입니다. 자, 돌려차기! 자, 방어 좋았습니다, 지금. 자, 로킹! 자, 위험합니다. 추성훈! 자, 방어 잘해주셨습니다. 크게 빠져나가야죠. 자, 잘 피하고 있는 추성훈. 자, 자, 여기서 멜빈 마르프 거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추성훈 선수. 자, 하지만 오늘 가다듬어 있습니다. 돌면서 잘 빠져나갔어요. 자, 로킹. 자, 붙잡고 일어서야죠. 아, 굿다운. 자, 멋진, 자, 멋진 대치였죠. 자, 한 번에 바로 마운트 갔어요. 자, 마운트 동작으로, 아, 정말 빠른 수집 동작이었습니다. 던지기는 멜빈 마르프가 던진 것 같았는데 땅에 떨어졌을 때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네. 자, 눈빛이 사랑하는 추성훈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쓰러뜨려야 돼요. 그렇죠. 코너에 몰아넣고 추성훈. 자, 역시 타격으로 맞붙으면 멜빈 마루프가 조금 더 앞선다는 거. 아, 지금 뭐 위기를 잠깐 맞받던 추성훈입니다. 자, 그립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아래를 끌고 내려가서 보복의 기술 이용한 공격이라든가 해봐야겠죠. 자, 목감아 치기를. 아, 뒤치기 하는군요. 자, 누나. 자, 키랑. 왼쪽 팔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발을 걸고 있고요. 아, 그럼 법정 들고. 자, 아직까지 풀지 않고 있죠. 자, 걸린 것 같은데요. 자, 키나. 자, 멜빈 걸렸어요. 마루프. 한발 옮겨가죠. 자, 제대로 걸렸어. 다리가 올라가야죠. 한발 올려가면 됩니다. 자, 이제 한발로 갑니까? 힘들었어요. 됐습니다. 조상원 데뷔입니다. 챔피언이에요. 라이트비컵 챔피언으로 등극하는 추성훈입니다. 한발 거두는 추성훈. 멜빈 마르프의 그 폭발적인 펀치력을 안바로 누르는 추성훈입니다. 역시 종합격 추가로 완성되어 있는 추성훈. 1라운드 1분 58초 만에 안바로 승리를 거두는 추성훈입니다. 아,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이 멜빈 마르프가 펀치와 킥으로 추성훈 선수를 몰아붙였을 때, 예, 아, 초반 상당히 위험했어요. 반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추성훈 선수, K1 히어로즈 초대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의 승리가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바로 유도 기술이었죠. 네. 특히 이 안바로 승리 거두기 전에 멜빈 마루프가 딕다운한 것 같았는데 그라운드에 내려가니까 추성훈이 마우치에 타고 있는 그 장면 정말 명장면이었습니다. 아, 정말 순간 이동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한 번에 포지션이 바뀌어 있었어요. 멜빈 마루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요코하마 아레나를 가득 메운 일본 관중들이 기립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멋진 승리를 거둔 추성훈입니다. 자, 국정 문제로 그간 가져왔었던 마음고생이 격투가로서 거듭나면서 오늘 승리, 그리고 챔피언 벨트를 감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소가 된 것 같네요. 네. 가족들이 다 링으로 올라왔어요. 네.
아, 특히 어머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군요. 감격의 눈물을 추성훈 선수와 함께 어머님이 흘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또 유도 만세가 링에서 울려 퍼질 것 같은데요. 네. 자, 미들급 챔피언은 제이지 카르반, 라이트헤비급은 추성훈입니다. 챔피언 제이지 카르반과 추성훈 두 명. 그러나 아무래도 라이트헤비급 챔피언이 더 비중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더군다나 초대죠. 네. 그리고 급성장을 보이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또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추성훈 선수의 도복 오른쪽 어깨 빛나는 태극기의 모습 화면 가득 잡히고 있습니다. 자, 추성훈 선수의 승리의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벨트를 일단 고쳐매고 있고요. 도복의 띠 이제 저 위에 엄청난 그 수련의 흔적이 보이고 있는 저 검은띠가 중학교 시절에 받았던 바로 그 첫 번째 검은띠거든요. 네. 아, 이거 뭡니까? 멜빈 빨리 얘기 안 하니까 마이크 뺏었어요. 아, 이건 뭐 애교 섞인 장난이네요. 챔피언이 나뜻이 말입니다. 챔피언이 돼버렸습니다. 本当であれば桜庭さんと試合をすることが決まってたんですが、桜庭さんが体調不良により対戦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ですが、桜庭さんしっかり治されて大晦日待ってます。자원래는桜庭が대전을할예정이었지만桜庭が부상을해서빠지게됐기때문에대결이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쿠라바 선수 빨리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에서 승부를 하자는 도전장을 날렸습니다. 이 나가마 최고です. 자신의 세컨드들이 최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히로즈 そして 유도 최고. 자, 히어로즈와 유도가 최고다라는 언제나 마지막 똑같은 그 멘트로 마무리 짓네요. 아, 추성훈 선수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사쿠라바 카즈시의 모습 계속 잡히고 있는데요. 자, 부담이 되죠. 네. 아, 만약에 맞붙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초반에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네. 멜빈 마누프가 참 무서운 선수다라는 것을 느끼게 그래도 다행히도 공격이었는데요. 가드를 고치고서 정타를 허용하지 않고 뒤로 빠졌거든요. 네. 자, 여기서 들어서 분명히 치는 것 같았는데 자, 아, 여기에서 암록이 마지막에 걸렸고요. 네. 암록을 유의를 하다 보니까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다리가 올라왔고 그리고 바로 암바로 전개가 됐어요. 네. 암바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에 아, 느린 화면인데요. 아, 저희가 다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마운트에 추성훈 선수가 올라타 있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게 참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아, 그 장면 느린 화면으로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사쿠라바 카즈시에게 이 현지 중계진이 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경기를 하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네. 자,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추성훈에게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자, 첫 번째 타이틀을 가졌던 선수로 영원히 이름이 남게 됐네요. 케이원 히어로즈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초대 챔피언 추성훈입니다. 자, 챔피언 벨트 가장 기다렸던 바로 그것이죠. 네. 자, 유도복 위에 챔피언 벨트를 매나요? 유도복에 어울리게 하얀색이라고. 아, 참 특이하게도 흰색 챔피언 벨트입니다. 흰색 챔피언 벨트가 이거 흔하지 않은데요. 자, K1 히어로즈의 첫 번째 처음으로 공개되는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벨트네요.
3위 감승회사 조은우 도리시마리 아 정말 기분 좋겠습니다. 추성훈 선수. 자 검은띠를 받은 그 인물들이 수련에 수련을 하다 보면은 그 검은띠가 다시 새끼 바래져서 초심과 똑같이 하얀 띠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오늘 추성훈 선수는 챔피언 벨트가 하얀색으로 돌아왔네요. 아 그렇군요. 아, 오늘 경기는 우노카오루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1라운드에 끝났거든요. 자 그리고 상금 1,000만 엔이 네, 수여가 되는군요. 추성훈 선수 아 챔피언 결정전에서 정말 호쾌한 승리 그리고 기분 좋은 땀을 흘리고 허리에는 초대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상식과 더불어서 챔피언 벨트가 감겨졌고요. 이제 미들급 챔피언인 제이지 칼반 선수에게 표창을 하겠죠. 자 오늘 두 명의 챔피언이 탄생했는데요.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추성훈 선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들급 챔피언 제이지 칼반에게 역시 챔피언 벨트.